드리는 꼬알 여사입니다. 꼬알 여사의 엄마 홍여사입니다. 잠을 못 자가지고 더 그러네 지금. 네, 오늘 엄마가 어저께 잠을 잘못 주무셔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요. 이럴수록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처지니까 이럴 때그 뇌를 깨우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 새로운 것을 해볼 텐데요. 속담풀이를 해보려고 그래요. 보면은 엄마 속담 아는 거 많이 있어요? 말할 거 별로 없네요. 왜? 그래도 옛날 사람들은 속담 같은 거 많이 알지 않아요? 그런 거 얘기할 때도 막 섞어서 말하고? 글쎄요. 그러면 엄마, 내가 이렇게 힌트를 줄게. 엄마가 듣고 이게 속담이 뭔지 얘기해 보세요.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생각을 많이 하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재미도 있고.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말을 잘 해야지 엄마도 나한테 말을, 좋은 말을 해준다. 이런 속담이 뭐가 있어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고요? 아니지. 먼저 가야지 오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와진다 그걸. 아. 근데 보통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하려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응.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오는 말이 말이 곱다 곱다. 합니다. 이거 하나 맞았어요. 그다음에 생각지도 않고 간 날이 마침 그날이었다 할 때, 내가 만약에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 갔더니 오늘 땡처리 하는 예쁜 옷을 파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샀거든요. 그럴 때딱 하는 말 있잖아요. 가는? 가는 날이 장날이다. 맞다, 맞다. 맞았어요. 두 번째 맞았어. 그 다음에,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자꾸 이렇게 쌓이고 쌓이면 그게 아주 무시 못할 정도로 큰게 된다. 이렇게 비랑 관련된 거예요. 비. 가랑비라도 계속해서 오면은 큰 비가 된다. 가랑비도 계속 오면 큰 비가 된다? 그게 아니라 가랑비를 계속 맞으면은, 가랑비를 맞으면은 가랑비를 맞으면 옷이 다 젖는다? 이거는 틀렸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가랑비 옷 젖는 줄 모른다. 가랑비는 그게 조그마니까 별로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그것도 계속 맞다 보면 옷이 젖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틀렸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재밌고 즐거운 거라도 배가 불러야지 할 힘이 생긴다. 아무리 좋은 구경이라도 식패가 고프면은 아니 식후경이래야지. 이제 모두 식후경을 한다고 하잖아요. 엄마 고향에 있는 산. 고향에 있는 산. 고향에 있는 산 백두산. 아니 백두산이 아니다. 하도 오래돼. 기억으로 된 거, 기억으로 시작되는 거. 금, 금. 금? 응. 금. 금산? 응? 금산이 아니 금. 모르겠는데. 금강산. 오, 금강산.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러지. 누가 백두산도 식후경이다 이렇게 말하지 진짜 않잖아요. 생각나는데,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일이나 그런 거를, 어떤 일에 내가 너무 크게 놀랐어. 그러면 그게 아니고 그거랑 비슷한 건데도 보고 깜짝 놀란다는 속담이 뭐가 있죠? 자라보고 노는 속담, 뭐라고 해야 맞았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속뚜껑 보고 놀란다. 맞았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잘하시네. 그 다음에, 실제 수고한 사람은 따로 있고 돈은 또 다른 사람이 벌어. 그러니까 수고한 사람은 돈도 못 벌고 돈은 다른 사람이 버는 거 보고 뭐라 그래요? 뽕을 먹고. 뻥이 먹는다고요? 뻥이 먹는 게 아니라 제주. 제주는 누가 부리고 응. 말
그 내용을 알겠는데 뭐라고 그,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내용은 아는데 이게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연습을 해서 잘 나올 수 있게 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말도 못 해요. 그러니까 재주는 누가 부리는데? 곰이 부리고 돈은? 돈은 곰. 그건 모르겠네. 돈은 누가 갖는다 그러잖아. 우리나라 옆에 있는 큰 나라 사람. 우리나라. 중국. 어, 그렇지, 그렇지. 떼놈이 번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세모. 그리고 아무리 고생을 심하게 해도 나중에 운이 펴질 날이 있다 이런 거 보고. 여기 조그만 구멍이. 응? 조그만 구멍. 쥐구멍? 응, 그렇지, 그렇지. 재주가 부리고. 아유, 아까 했잖아. 쥐구멍. 쥐구멍은. 쥐구멍에 해뜰 날이 있다. 어, 맞다, 맞다. 맞았어. 이렇게 잘하네. 그 다음에, 내가 잘하려면 엄마가 잘해서 본을 보여야 된다. 이런 거 있죠. 엄마가 잘해야지 자식이 보고 그걸 따라서 잘한다. 이런 걸 보고. 물이랑 관련된 거야. 물, 물. 물. 물, 아니, 모르겠는데. 물이. 엄마가 나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난 엄마보다 나이가 적고.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된다. 줬어, 내가. 윗물, 윗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응, 맞았어. 그리고, 이거 보면 안 되지. 이건 큰일이야. 보이지도 않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실수가 있다. 실수할 수 있다. 실수가 있다. 아무리 잘하고 그런 사람도 매번 잘하는 건 아니고 어떨 때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다. 그런 거 보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 어, 맞았어, 맞았어. 그리고 모든 거에는 이렇게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는 건데 그냥 막 급히 서두르고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랬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아이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은 아까 그거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고. 우물, 우물. 우물이 맑아야? 아니, 우물, 물 길어먹는 우물. 근데 이렇게 순서나 차례를 기다려야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러지 않고 막 급히 서두르는 거 보고, 아유, 어디 가서 못 찾네, 그러잖아요. 우물에 가서 숨을 찾는. 어, 맞았어. 그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해. 그랬는데 그 사람이랑 어디 가서 딱 맞닥뜨리는 거야. 왼수도 왜나면 데려서 만난다. 어, 그렇지. 그리고 또, 그다음에 아무리 이렇게 미천하고 순하고 좋은 사람도 너무 그냥 업신여기고 막 이렇게 하면은 화를 낸다. 이거 보고 뭐라 그러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 잘했어요. 그 다음에 부부싸움은 뭐라 그래요? 부부싸움.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다. 그 다음에 이렇게 누구나 결점을 찾아보면은 조그만 결점이라도 있다. 이렇게. 흔들어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맞았어요. 오늘 몇 개를 맞았지? 하나, 둘, 셋. 엄마 한 10개 정도 맞은 것 같아.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맞았어. 엄마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참 어렵네요. 네. 이것도 어려워요. 근데 엄마 이거 되게 잘했어요. 보면은. 근데 이렇게 가물가물하던 거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잘, 그래도 처음보다는 잘 되지 않아요? 네. 그쵸? 네. 그런데 어렵기만 해요. 어때요? 아유, 어렵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야 머리를 쓰게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재미는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꼬알려 사랑하는 거 재밌어요? 네.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거 하면 좋다,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추천하고 싶어요, 이런 거면 뒤에 좋 테니까. 네. 추천하고 싶네요. 오늘 친구들한테, 만나서 친구들한테 너희 나, 내가 말할게 속담 하나 맞춰볼래? 그렇게. 아유. 네. 여기까지였는데요. 이렇게 속담 이런 거를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맞추고, 그러니까 일상생활 중에서 뭐 거창하게 뭐 공부를 한다, 학습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잘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꼬알 여사였습니다. 꼬알 여사 엄마 동여사입니다.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엄마 인사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속담풀이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속담을 들으시고 이 뜻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둘째, 가는 날이 장날. 셋째,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넷째, 금강산도 식후경. 다섯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여섯째,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놈이 갖는다. 일곱째,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여덟째,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아홉 번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열 번째,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 열한 번째,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 열두 번째,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열세 번째,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열네 번째,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마지막 열다섯 번째,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다음 편에도 또 속담풀이를 계속 이어갈 건데요. 이렇게 생활 중에서 많이 쓰지만 가물가물 기억이 안 나거나 또렷하게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을 자꾸 떠올려보고 생각해보고 이런 활동이 뇌에 건강한 자극을 주어서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 중에서 재미와 함께 학습을 해보시면 어떨까요?